약간 징그럽잖아요. 네. 아유, 물론 제 감성으로 해서 같은 네. 제 나이 또래 된 사람 중에 한 번도 사랑을 못 해본 사람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조금 좀 어린 친구하고 해보고 싶다 했는데 네. 규현이가 생각이 난 거죠. 규현 씨는 깊은 밤을 날아서라는 노래를 제 노래를 리메이크했었고 네. 광화문에서라는 노래를 아주 네. 멋들어지게 새로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광화문 형제네요. 네, 광화문 연가 네. 괜찮겠다. 네. 그래서 프로포즈했는데 흔쾌히. 흔쾌인지는 사실은 난 잘 모르겠다. 그 대목은 내가 정확하진 않아요. 흔쾌히라고 해두죠. 예, 그럴까요? 예, 좋은 날인데. 그래서 네 오셨나요 오늘? 규현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긋한 5월의 꽃
가슴 깊이 그리워지면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좋네요. 아, 뒤에서 보니까 아주 그냥 뒷모습이 두 분이 너무 훈훈해서 이게 아들과 아버지 같기도 하고 형과 동생 같기도 하고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곡 하나로 이 세대가 딱 소통이 되는 그런 느낌. 다른 세대가.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슈퍼주니어 규현 씨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규현입니다. 네. 네. 아, 저는 규현 씨가 나오는 순간부터 네. 네, 음악적으로 아주 단단함을 느껴서 네. 얼마나 이렇게 푸근한지 몰라요. 네. 아, 하하씨 이후로 굉장히 정신없었다. 예. 아니 저 궁금한 게 네. 이문세 씨가 이제 같이 좀 참여를 해달라고 네. 말씀을 하셨을 때 네. 어땠어요 기분이 진짜? 사실은 회사에서 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이문세 선배님께서 같이 네. 콜라보하자는 제안이 오셨는데 네. 이게 회사 생각에서는 아마 굉장히 페이가 적을 수 있다. 굉장히 적을 수 있다. 페이가 적을 수 있다. 예,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네, 예, 예. 하겠느냐? 그래서 네. 전 딱 그랬습니다. 아, 전혀 페이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예. 그냥 무조건 받지 못하더라도 하고 싶다고 예. 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러면 이문세 씨 얼마를 드리려고 했나요? 아 죄송해요. 아, 너무 궁금해서. 아니 그러니까 페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었어요? 사실은 제가 받았던 만큼 하려고 그랬었죠. 네? 받았. 네. 그동안 받으셨어요? 제가 받았던 만큼 뭐 페이하려고 그랬었죠. 규현 씨한테 뭘 받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뭐 어디 콜라보하거나 제가 했었을 때 받았던 정도면은 되겠거나 생각했죠. 너무 많지 않을까요, 선배님? 뭐 한 장인데 뭐 한 장 정도 예, 예, 예. 아, 한 장 정도 예. 알겠습니다. 큰 거겠죠? 아니 뭐 저는 전혀 그런 아니, 뭐 우리 거 예. 보통 한 장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그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그 받아 내가 받아도 아니 괜찮아. 저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냥 아니, 함께 선배님이랑 이름 올린다는 것만 아유, 건물 정도는 살 수 있을 거야. 진짜. 그렇다면 아 달게 받겠습니다. 예. 아 그럼요. 어른이 주면 곱게 받아야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들의 그 관계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하시는 분들하고 음악하는 아티스트라고 다른 게 그냥 우리가 마음이 통하고 내가 그걸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뒷일은 회사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겠고 네. 제가 하냐 안 하냐 동하냐 좀 거북하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공연할 때 윤도현 씨나 뭐 범수 씨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한번 나올 수 있냐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주실 건데요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나오는 거지. 그럼요. 그건 아이 그럼 무슨 걸 하는 거죠. 알아서 한 장 챙겨 주실 텐데 예, 예. 뭘 굳이 그걸 물어봐요. 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예. 그렇죠. 아니 저도 오늘 갑자기 기대가 없었는데 그냥 끝날 때 그냥 가면서 한 장 챙겨 가는 건가요? 그럼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예. 예. 제가 또 연예계에 이렇게 오랫동안 큰형 역할 하면서 그냥 네. 수툴수툴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네. 아이, 다 알아서 건물 하나 올릴 준비하시죠. 네, 정말 큰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제 기억에 두 분이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죠 서로. 예. 제 기억에 저 그 형님하고 그 라디오스타 나갔을 때 그때 공연 그때 처음 예 네, 공연 특집으로 해서 네, 나갔었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처음 네. 본 거잖아요. 예예. 네, 네. 아 그러면 그 인연으로 이렇게 그런 것도 있죠. 아. 그때 처음 우리 눈 맞췄고 네네. 네. 규현 씨가 이제 그 깊은 밤을 날아서 예 네. 리메이크하면서 급 친해진 거죠. 광화문 연가의 뭐 후속곡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에서도 잠깐만요. 광화문에서 발표할 때 광화문 연가의 어떤 후속곡 개념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제가 못한 거가.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갖고 막 그렇죠. 앨범 내면서 좀 네. 선배님 도움을 많이 받은 게 네네. 아무래도 광화문이라는 장소를 네네. 굉장히 애틋하고 추억이 많은 그런 아련한 공간으로 선배님이 만들어 주셔서 덕분에 좀 그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광화문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네. 이문세가 딱 떠올리긴 해요. 그게. 지금도 저 보면서 사람들이 광화문 연가 잘 듣고 있다고. 아 지금도 제목을 그렇게 헷갈려하세요. 워낙 그 곡이 유명하니까. 예. 아 그래도 규현 씨도 그 광화문에서 굉장히 큰 예, 성공을 예. 거뒀잖아요. 네, 빅히트 했죠. 예. 제가 노래를 할 정도니까. 아 그렇죠. 그 노래 아세요? 아 조금 방금 전에 하셨. 아마 선배님만 참... 노래를 잘 부르시고 굉장히 피곤하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잠시 잠깐 화장실 간 사이 그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잠깐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생리현상 때문에 그럴 네. 수 있죠. 아유 죄송합니다. 그랬구나. 아유 두 번째 위기가 오네. 많이 놀라신 모양이에요. 예. 예. 규현 씨가 슈퍼주니어에서 가창 이제 주 보컬을 맡잖아요. 메인 보컬이죠. 네, 메인 보컬인데 네. 좀 이제 댄스곡 위주의 활동을 하잖아요. 네네. 그 슈퍼주니어. 그런데 이렇게 발라드, 정겨운, 서정적인 이런 노래가 정말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같이 작업하면서 네. 네. 제가 그 새로운 노래 네. 그녀가 온다라는 곡을 함께 이제 녹음실에서 같이 제가 디렉팅을 봤는데 너무 네. 네. 그 감각이 뛰어나고 제가 네. 그래서 그냥 입버릇처럼 야 너는 천재다. 천재다. 야 규현이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 뭐 이런. 그래도 너 호흡조차가 천재다. 아, 숨 쉬는 거 자체가 네. 천재 네. 숨 쉬는 걸 느끼셨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아직 뭐 노래 하지 뭐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네네. 규현아 너 천재다 그러는데 선배님 말씀하시는데 선배님이 이 말 네.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먹이시는 건가? 처음엔 오해를 했었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천재라고 하니까 부담 주시려는 건가?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 한 장 주기 싫어서 아, 예. 아 그렇군요. 아니 어쨌든 그래서, 그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예, 저는 아주 대만족이고요. 네. 규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 노래 들었을 때 네, 저는 그냥 선배님이랑 함께 노래했다는 것만으로도 좀 길이 남을 것 같아요. 뭔가 제 마음속에 맞아요. 후배들 입장은 그래요. 저도 아까 노래하면서 같이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순간을 또 느낄 수 있다니 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까 하하는 네. 모자 하나로 떼웠는데 진짜 이들은 안 될 것 같아 그죠? 네. 아 뭔가 아니 그리고 또 선배님 저한테 항상 뭐 사랑하는 후배 도윤아 사랑한다 예.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해다오 뭐 이러면서 콜라보는 또 규현 씨랑 하시네요. 아니 저하고 할 생각을 아예 뭐 생각을 안 하셨었어요? 아니 네. 왜 그 생각은 안 하셨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음원 차트도 생각해야죠. 듣고 보니 맞는 얘기네요. 아이고 갑자기 슬퍼지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니라 네. 음악적인 색깔이 네. 도윤 씨하고 지금 이 노래 달창달창하게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네. 동화 같은 노래. 아니 이 노래가 아니고 다른 곡도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음원 차트 생각하면 하면 안 되죠. 그거 아니고 네. 두 분이 이렇게 멀어지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네. 예. 음원 차트 생각해서 우리 또 규현 씨하고 함께 했으니까 좋아요. 그 곡 한번 들어볼까요? 그녀가 온다. 네. 예,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지켜봤던 그녀도 좋았단다. 그녀가 온다, 향기가 온다, 사랑인가 보다. 그녀가 온다, 가슴이 뛴다, 행복인가 보다. 안고 바람 따라 끝없이 훨훨 내는 파랑새. 된 모습이 안아주고프다던 너대년만에 진정 사랑 놓치지 않을 거야. 그녀가 온다, 향기가 온다, 사랑인가 보다. 햇살이 온다, 눈부셔 온다, 사랑인가 보다. 난 그녈 꼭 안고 바람 따라 끝없이 월월 꼭 안고 저 하늘 위 별 되어 끝없이 나는 파랑새. 자, 여러분 귀현 씨였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이 곡은 또 뭔가 좀 샤방샤방한.